헤드가 없을 때 이렇게 뜹니다. 핸드시로 그러면은 헤드가 문제일 경우에는 이거 열면은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. 헤드를 교체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A인지 R인지 붙고 뜨면서 초기화 정렬 페이지가 한 장 나오고요. 이 작업이 꼭 성공이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색상이 잘 나옵니다. 나왔으면은 이 내용대로 얘를 넣어서 복사 버튼을 눌러야 돼요. 그럼 깜빡깜빡 거립니다. 스캔하는 소리 들리고 이렇게 영영 멈추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 헤드가 인식이 안 되면은 교체할 때 여기를 이제 앞에 덮개를 열면은 캐리지가 가운데로 옵니다. 그래서 교체하면 되는데 색상이 안 좋을 때는 인식이 된 상태에서 색상 안 좋을 때 교체할 때는 이게 안 와요. 가운데로 강제를 해도 오질 않습니다. 그럴 때 하는 방법이에요.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. 캐리지 중앙으로 오는 방법이에요. 전원 버튼을 4초 이상 누르세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컬러 복사를 세 번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손 뗍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덮개 열어줄게요. 캐리지가 움직여요. 네, 그래서 가운데로 옵니다. 이 상태에서 교체하면 돼요. 교체 해볼게요. 인식이 되는 헤드예요. 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. 교체 다 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.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